자, 이번 시간 82페이지 11번 문제 할 차례죠. 11번 휴 폐업 신고입니다. 옳은 것인데 기업의 개업 공개사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 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그 다음에 협회, 지부, 지회 설치는 사후 신고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개업 공인계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죠. 기억, 니은은 맞네요. 디귿은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는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세 개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간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니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5번 보면 권리관계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12번의 니언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이중소속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이중소속 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고 3번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도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다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제외됩니다. 예,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3년 동안 폐업해야 된다고 하면 직원 무서워서 고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했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까지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3번의 답 3번이고요.
14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계제 사항 답은 5번이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계제 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9번 프린트는 우리 기초자료실에 보시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계제사항이죠. 따라서 14번에 5번입니다. 모두 다 거래계약서 필요적계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3번입니다. 옛날에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확인 설명서 옛날에는 사본을 3년 보존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죠.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종이문서를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중개 보수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고요. 16번에 따라서 5번이 답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예, 사무소 기준이고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으니까 분사무소 기준이니까 충청남도 조례죠. 충청남도 조례. 천안시 조례는 아니죠. 왜? 시도 조례니까 도지사급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도지사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16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7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 기억입니다. 지역농협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2억 원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장소 제공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언 틀렸고요. 디귿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금지 행위에 관한 벌칙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이네요. 기역에 쌍방대리 그 다음에 니언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1년에 1,000만 원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예, 답은 1번인데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있는데 관직상투
매무 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1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죠. 1번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보존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이죠. 1번 틀렸고, 2번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지 않거나 취직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그 다음에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업무정지와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4번이네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계약서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 한 경우, 요거에 업무정지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답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21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인데 딱 예외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 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8개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11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간 폐업한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대여했으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보조원이 또는 소속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죠.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의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D것은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간의 폐업기간이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도 넘었네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넘었고요. 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하지 않죠. 어쨌든 업무정지 처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모두 X입니다. 24번입니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지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예. 포상금이 50만 원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죠. 따라서 전부 지원할 수 있다 X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에 5개 강고물 등의 관리법이 지금은 2016년 1월 6일부로 5개 강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5번에 5개 강고물 관리법이 5개 강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강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 간다. 틀렸네요.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1번은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이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폐업하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폐업하고 1년 안에 개업하려면 교육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자격이 취소된다 했는데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5번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만 광고할 수 있고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이름으로는 광고 못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틀렸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관청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현재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고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4번 문제. 그래서 2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틀린 것은 했는데 예, 답은 3번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 보존이죠. 자, 그래서 30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5년 보존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죠.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췄다. 즉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2천만 원 더하기 월차임 2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을 해봐야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따라서 2천만 원 더하기 월차임 25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은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 곱하기 임대차니까 0.4% 하면은 1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융복합 문제인데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입니다. 70.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70.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했는데 인정됩니다. LH공사, SH공사 중소기업 이런 거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역시 5번이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하면 소멸된다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은 최선순 임차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인, 즉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 경락인 같은 말이죠. 있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은.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민법의 전세권의 최단기 존속기간, 건물 전세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기억하셔야 되겠죠? 34번에 답 3번입니다. 35번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즉,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3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답은 4번인데요. 이게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인데 실제로는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보면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인데 시세대로 중개보수를 받는 건 아니죠. 실제 거래금액으로 받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답 4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37번.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경매 매수보증금은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령 4월 11일 날 돈을 내는 날이면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 11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4월 9일 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매수인들이 이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꿨습니다. 신속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전액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해서 안 나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되죠. 배당도 다 받고 인수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등록하고 싶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번은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가 보수로 받겠죠.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의 중갱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특례인 경우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이상이니까 딱 2분의 1이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신고해야 되는 부동산별 거래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그 내용을 수정해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여러 번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입주권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라는 것은 등기한 경우입니다.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고쳐서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요. 집합 건물의 연면적 적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고요. 그 기타 집합 건물 빼고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투기 과일 지구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이 아니라 3억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서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6억이라고 해서 3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양 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권리가격과 추가 부담금 합계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의 경우에 권리가격과 추가 부담 합계액을 적습니다. 5번 그럼 분양권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분양권에다가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을 적습니다. 프리미엄액 프리미엄 옵션 비용도 적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런 것도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래서 입주권이 권리가격과 추가 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조금 수정을 해서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는다 해서 1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